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낮아질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제1차 공정금융추진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해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5개 과제를 심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먼저 금감원은 제2금융권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제2금융권은 대출 중도상환 발생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대출 취급비용 등의 보전 명목으로 0.5%에서 2%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모바일 대출도 영업점 대출과 동일하게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근저당권 설정비가 발생하지 않는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담보대출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비합리적 측면이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입니다. 이에 금감원은 하반기 제2금융권이 실제 발생 비용만을 반영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